가수가 아닌 배우로 카메라 앞에 선 최강창민. Mnet 드라마 미미 촬영 현장에서 그 모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국내 최초 뮤직 드라마 몬스타의 이웃 Mnet의 야심작 미미. 수준 높은 영상미와 명품 OST로 일찌감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미라는 드라마는요, 어렸을 때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민우라는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기억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을 담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무대 위 강렬한 카리스마 대신 로맨틱한 매력을 앞세우고 3년 만에 브라운과 컴백을 앞두고 있는 최강창민. 1인 2역 연기로 더 기대를 모으고 있죠. 3년 만에 이렇게 드라마를 촬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처음에 너무 어색했어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근데 오랜만에 하는 만큼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민우라는 친구는요, 미미라는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했지만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미미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채 성인이 되어서 작가가 되었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쉽지 않은 그런 좀 내성적인 친구인데, 그러다가 불현듯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추억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인 2역 연기 도전과 함께 나이를 초월한 최강창민의 뱀파이어 교복 패션은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데뷔 시절부터 교복 모델로 활동한 덕분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모범생 포즈 제대로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교복을 입고 이렇게 제가 교복 입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 거의 한 9년, 8년 만인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직까지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잘 어울리지 않나. 벌써부터 마음 설레게 하기 있기 없기. 한편 극중 최강창민의 첫사랑으로 등장하는 그녀, 실루엣만 봐도 또 한 명의 국민 첫사랑 아이콘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미미 역할을 맡은 문가영입니다. 다수의 작품을 통해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2014년 기대주. 문가영 씨와 최강창민의 케미스트리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좀 제 평소 모습처럼 하려고, 밝고 그런 모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죠. 올해 첫 케미 커플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두 사람이 그려낸 첫사랑의 추억.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 얼마나 이쁘고 되게 귀엽고 막 사랑스러울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혼자 그렸었던 적은 있어요. 예, 예. 그 시뮬레이션까지요? 예, 예. 첫사랑의 그 친구보다 가영 씨가 눈도 훨씬 더 크고 얼굴도 더 작고 더 청순하고 더 이쁘게 생겼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아,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보고 있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영 씨가 너보다 훨씬 이뻐. 두 사람 질투네요. 촬영 현장에서도 늘 사이좋은 두 사람. 대본 리딩할 때도 서로 도와주며 작품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장면들이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네, 이거 깎아줄게. 아, 저기 뭐죠? 네? 아니, 그냥 내가 깎아줄게. 아니, 내가 깎아줄게, 내가 깎아줄게. 일단 너무 좋았죠. 오빠 멋있고 인기도 많고. 사람 있네. 저를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정말 이 오빠는 친식이 되기 쉽고 정말 깃털 마냥 가벼운 친구라고. 아, 깃털까지는. 아, 그건 아니고? 깃털까지. 오빠가 너무 잘해줬어요, 편하게. 티저 영상만으로도 일찌감치 국내외 팬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Mnet 드라마 미미. 였지만 굉장히 그래도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향수? 그런 희미해질 수 있는 첫사랑의 기억이지만 굉장히 아련하게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을 회상시켜주는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슴 한켠에 묻어놓은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 2014년 Mnet의 명품 감성 드라마 미미. 2월 21일 첫 만남 기대해주세요. 또 만날 수 있지.